GK CC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블렌더 이용하다가 이런 기능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카메라가 이 오브젝트만 계속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카메라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진짜 막 여러 해외 영상들을 막 뒤져보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이제 알게 됐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이런 기능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핵심은 이렇습니다. Shift A 단축키 눌러가지고 이런 메뉴가 뜨거든요. T에서 여기 Axis 이걸 선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패널에 가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생긴 거 있어요. 이거를 누른 다음에 여기 트랙풀을 누르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참고로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요세 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이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누르고, 자, 일단 세팅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카메라를 선택하고요. A 눌러서, 그다음에 여기 플레인, 여기 선택이 됐는데 지금 작아서 안 보여요. 그래서 단축키 S 키워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노란색으로 떴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카메라를 선택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Constraint 이거 누르고 여기 Track 2 눌러줍니다. 있죠? 이거를 클릭해 보면 어떤 걸 선택할래 돼 있는데 여기 그냥 Empty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선택한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선택하고 G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이 Empty만 바라보고 있죠, 그죠? G키 눌러도 얘만 따라가. 근데 이 오브젝트를 누르고 G키를 눌러보면 이 오브젝트가 움직이는데 카메라가 안 따라가요. 이런 경우는 여기를 잘 보세요. 이를 선택한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세요. 그 다음에 여기 큐브 밑에다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이걸 펼쳐보면 큐브 밑에 서브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폴더라고 봤을 때 폴더 밑에 파일로 넣는 것처럼 개념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리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G키를 눌러보면 오브젝트가 움직이면 여기 밑에 있는 Empty가 종속돼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얘는 Empty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오브젝트가 움직이면 계속 따라 움직이는 거죠. 이 상태에서 깔끔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늘 하던 스타일대로 이거 누르고 이거는 이제 하도 해가지고 저한테는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바닥은 좀안 봐도 되니까 3D 커서도 꺼버리고 됐죠. G키. 위쪽에 이제 카메라가 나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우스를 천천히 모서리로 가면은 이렇게 십자 모양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끌어서 내리면 창이 하나 더 열립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요거를 카메라로 바꿀 때는 숫자 키패드 0번 이렇게 나와요. 여기 G키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보면 카메라가 조작하는 데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요게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카메라 모드에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모르면 카메라로만 계속 조작하고 싶은데 계속 나오니까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거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은 키 누르고 요거 해주면은 카메라만 이렇게 이 상태에서 움직여보면 카메라 뷰 밖으로 나가지가 않죠. 카메라만 움직이고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G키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은 카메라 하는 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어떤 애니메이션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려고 지금 배우는 중이거든요. 저와 같은 초보분들에게는 이거 몰라가지고 엄청 헤맬 것 같은데 이거 보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